대한민국 최고의 포수를 꼽으라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홍성흔입니다. 이런 홍성흔 은퇴 후 근황이 궁금했었던 팬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홍성흔이 반갑게 TV에 얼굴을 비추며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더욱 반가운 건 홍성흔 부인 김정임과 따롱아리 양 이야기까지 알 수 있던 부분 아닐까 싶다. 위 사진의 귀여운 아이가 바로 홍성흔 따롱아리 양이다. 지금은 훌쩍 자라 어느덧 숙녀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홍성흔 프로필. 홍성흔 직업 현 야구 코치, 전 야구 선수. 홍성흔 나이만 40세. 신체 몸매 홍성흔 키 180cm, 몸무게 체중 96kg. 가족 집안 홍성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배우자 홍성흔 부인 김정임 자녀 홍성흔 아들 홍화철 따롱아리 홍성흔 학력 경희 대학교 홍성흔 출신 학교 중앙고등학교 공릉 초등학교 서울중학교 데뷔 1999년 두산 베어스 입단 수상 2011 제12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스포츠 부문 포토제닉상 외 16건 경력 2015 불법 스포츠 도박 주방 캠페인 홍보대사 외 7건 출생 1977년 2월 8일 홍성흔. 홍성흔은 경희대학교 졸업 시즌이던 1998년에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제3회 포수로서 금메달을 땄다. 이듬해인 1999년 두산 베어스에서 데뷔한다. 그해 홍성흔은 역대 포수로서는 두 번째로 신인왕을 수상하며 김태형, 진갑용 등과의 주전 경쟁에서 승리, 2007 시즌까지 두산의 주전 포수로 자리잡으며 2008 시즌까지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포수지만 타자 못지않게 준수한 타격으로 대표적인 공격형 포수로 꼽혔다. 특히 2004년 정규 시즌 133경기 전 경기에 출장하여 165안타로 최다 안타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한 홍성흔은 팀 주장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왔는데 평균 이상의 수비력과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인해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100년 손님 홍성흔 부인 김정임. 이런 홍성흔과 부인 김정임이 후포리를 찾아왔다. 바로 SBS 예능 프로그램 자기야 100년 손님에 출연한 것인데 홍성흔과 김정임 부부가 남서방 내 후퍼리를 찾아가 일꾼을 자처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홍성흔은 후퍼리 남서방의 장모님이 건넨 일바지와 꽃무늬 셔츠를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훌렁 벗었고 화면에 그의 꿀벅지가 훤히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정임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홍성흔을 보더니 자기야 어떻게 해?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다라고 감탄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홍성흔은 대추나무를 베는 일을 맡았다. 남서방의 장모는 힘들다고 오늘 밤에 침대에다 똥 쌀까 봐 겁난다라고 홍성흔을 친근하게 대하며 훈훈한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홍성흔 또한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나무 베기에 과하게 집중해 결국 일바지를 터뜨리는 사고를 내기도 하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홍성흔 부인 김정임은 모델 출신이라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기본적으로 갖췄다. 스포츠 스타들이 미인과 결혼하는 법칙엔 예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홍성흔 따롱아리에 대한 관심이 드높은데 어릴 때부터 앙증맞은 외모로 야구팬들의 귀염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해피투게더 홍성흔 홍아리 부녀의 출연에 홍성흔 부인까지 화제가 된 적 있는 만큼 홍성흔 부인과 따롱아리는 우리들에게 이미 화제의 인물이다. 당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시즌3은 연예인 가족 특집으로 꾸며져 레인보우 김재경과 엠플라잉 김재현 남매, 야구 선수 홍성흔과 홍아리 부녀, 배우 박근영 윤상훈 부자가 출연했다. 이날 홍성흔 딸이자 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홍아리 양은 아빠에 대해 늙었는데도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홍성흔은 자신